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명이며 공적 직분입니다. 이를 방해하려는 마귀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틈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적인 공생애를 가지려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귀의 일은 불신자를 지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마귀는 얼마든지 그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매우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이 왕의 사역을 굵직하게 기록했음을 비춰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에 대해서도 마가는 왕이신 예수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은 성령이 몰아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이 지체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의 세력이 노골적으로 역사하는 곳으로 예수를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이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마귀를 넘어뜨릴 수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되고 그의 공생애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시험을 받은 곳은 에덴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마귀를 상대하신 곳은 마귀 속을 같은 광야였습니다. 예수는 그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심으로써 사람으로서는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육신의 필요를 내세워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승리하셨습니다. 마가는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들었다는 말로 이를 간략히 기록했습니다. 새로 즉위한 왕으로서 광야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이제 승리의 왕으로서 광야를 떠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는 마귀를 진멸하고 죄인을 구원하실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을 이겨야 할 성도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도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합니다. 주께서 겪으신 일이 보여주듯 마귀는 우리에게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를 향한 순종의 의지를 확고히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의 생각을 분별합시다. 교회의 승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에 동화되어 마귀의 시험을 이깁시다. 주님의 승리를 우리 안에서 재현합시다.